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입니다. 정겹고 생동감 넘치는 농촌과 어촌의 애니메이션이 배경으로 타이틀이 뜹니다. KTV 사러리라따 시즌 4. 13년 전 이곳은 그저 양지바른 비탈에 함부로 자라난 콩밭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향기가 그득합니다. 정말 아예 안 자르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들판이 되니까. 그리고 가꾼다는 것은 인위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최소한의 인위적인 거 빼고서는 그냥 거칠게 두려고 노력을 해서 너무 정교하지는 않아. 자연스러워. 그 엄청 왜 엄청 많이 손질했는데 자연스럽게 보여. 그럼 고수지. 그게 고수예요, 진짜. 엄마가 딸을 위해 정성으로 가꾼 정원에서 그 딸의 딸아이가 뛰어놉니다. 잡았다. 엄마가 딸을 위해 가꾼 정원은 이제 손녀의 놀이터.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정원 곳곳에서 꽃처럼 활짝 피어날 것을 그 옛날 꽃씨를 뿌리던 엄마는 다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정원에선 행복한 순간이 꽃처럼 활짝 핍니다. 소녀가 꽃이, 정원에서 꽃이? 신나게 뛰어놀고 꽃이. 풀을 만져보기도 한다. 자연에 살잖아요. 그게 제일인 것 같아요. 꽃을 보고 풀을 보고 곤충을 보고 그런 마음들이 큰다면 그게 나중에 이제 인간들도 귀하게 여기고 이웃도 귀하게 여기는 아이로 자라지 않을까. 여기가 그런 환경이 되어줬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평생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이제 엄마의 숲 정원에서 3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먹고 가꾸고 사랑하며 말이죠. 엄마의 부엌에서는 오늘도 자연을 담아낸 요리가 탄생합니다. 아주 많이 취나물이게 조금 아주 좋아요. 맛있어. 생각보다 맛있어. 그죠. 음식을 맛보는 엄마와 딸. 어느 날 숲에 뿌리를 내린 이 가족은 푸르게 푸르게 날마다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자막 강원도 춘천시 서면. 여름은 초록이 무성한 청춘의 계절입니다. 말 그대로 질풍노도. 간밤에 우렁찬 비바람이 정원을 흔들었습니다. 자막 내레이션 김기현. 남편의 차분한 아침과는 달리 아내 서미순 씨 아침은 심란하기만 한데요. 아우, 정원이 난리네 난리. 커피를 내리는 남편과 달리 정원을 가꾸느라 바쁜 아내. 62세 서미순 씨 귀촌 2년 차.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예. 장마철이에요. 예. 자연스럽게 그냥 둬도 되는데 과하게 키우면 막 너무 막 무성해지고 그것이 또 비 오면 처지고. 아... 이파리 연한 것들은 그냥 물로 내려앉고 화분 하나는 통째로 내려앉아 버렸네. 저기 페추니아 같은 경우는 다 녹아 버렸네. 비가 계속 오면 못 견디지. 이렇게 빳빳한 것들은 불필요하게 작은 잎새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걱정이랄 건 없는데 안 예뻐서. 그렇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커피 드세요. 남편이 커피를 가져왔다. 뭐든 예쁜 걸 좋아하는 서미순 씨 눈에 요즘 정원은 콕콕 눈에 밟힌답니다. 고맙습니다. 남편의 모닝커피와 함께하는 아침 산책. 지난번에 얘가 부러졌어. 이렇게 넘어져 있길래 이상하다 그랬더니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혹시... 손톱만한 꽃 하나, 돌멩이 하나까지 모두 부부가 거르고 심고 갖고 온 것들입니다. 그러니 매일 정원 곳곳에 안부 인사하느라 바쁠 수밖에요. 오두막 2층에 올라 정원을 내려다보는 부부. 견실한 중장비 업체를 운영했던 부부는 20여 년 전 우연히 이 땅을 만나 덜컥 계약을 해버렸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통 모르겠지만 어쩌면 오늘의 삶을 미리 마중했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부부는 말합니다. 65세 김혜수 씨 귀촌 2년 차. 구조물은 제 담당이고. 아, 구조물. 예, 식재나 전정이나 꽃이나
이런 구상은 전부 이제 와이프 몫이고 영역이 달라요. 저는 나무 하나 쓰면 못 됩니다. 훅 잘라버려. 저는 좀 그 빨리빨리 일하는 그런 관념이 있어가지고 후다닥 해치우는 성격이라가지고 절대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저는, 건물, 이런 미끄럼틀 뭐 저런 거 다 질 때도 혼자서 다 속전속결로 해버리니까 그래서 매일 이제 깨지는 게 고생해놓고 디테일, 혼나 디테일. 마지막 마무리를 못한다고 맨날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뒷마무리를 해야 돼. 이것도 우리 손주 그 생일 기념으로 만들고 미끄럼틀도 가서 제작을 해오고 뭐 다 이해가 한 거죠. 이제 아이디어하고 해달라고 하는 거는 제가 하면 다 해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참 잘 맞는 거네요. 네, 네, 네. 네, 아주 잘 맞아요. 마당새로선 제가 최고예요. 어디 내놔도. 무슨 마당새를. 부부의 오랜 땀과 정성이 배어있는 정원. 돌이켜보니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를 떠올리며 훗날 딸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차곡차곡 모였습니다. 서미순 씨. 처음에는 정원을 하려고도 안 했고 또 들어와서 정원을 멋있게 뭐 나의 꿈이었다 그런 것도 아니었고 첫째 농사를 못 짓겠었어. 이 넓은 땅을 내가 농사를 못 짓겠더라고요. 콩밭이어서 한 해 콩을 심었는데 추수를 못해서 겨울을 지났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땅속으로 쥐들이 다 구멍을 파고 가져갔더라고요. 그 후로 우리 딸아이를 유학을 보내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우리 주말에 드나들까요?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고 그때 당시로는 가까운 시간 안에 여기 가서 뭘 해야 되겠다 생각이 없어서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하우스를 짓고 거기다가 농막 하나 지으려고 공사하다 보니까 마음에 들어서 그냥 들어온 상태예요. 근데 와서 바로 곡괭이 잡고 바로 호미 잡고 그랬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공사 당시 사진 자료. 비단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니라 사람과 공간 사이에도 운명 같은 인연이 있는 모양입니다. 산비탈 콩밭에서 주말 농장으로 주말 농장에서 부부 둘만의 둥지를 지나 결국 3대 가족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정원을 천천히 산책하는 부부의 뒷모습. 마치 처음부터 그러려고 시작한 것 마냥 세월은 강처럼 유유히 흘러 오늘에 와 닿았습니다. 딸을 위한 정원에는 이제 사위와 귀여운 손주들의 이름을 새긴 새 집도 놓여져 있습니다. 36세 최인정 씨. 뭐 놀이터도 만들어주시고 저희 뭐 결혼식부터 시작해서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도시에 사실 계속 살아서 선뜻 뭔가 시골에서 정원을 하고 뭐 농사를 하고 이런 생각을 못했었을 텐데 부모님이 계시니까 또 저도 자연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처녀 적부터 이 정원 가꾸면서 손주들이 뛰어다니는 그것을 항상 이렇게 그리면서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된 거야. 손주들이 뛰어다니잖아요. 정신없이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그런 것 같아. 나중에 우리 아이가 오면 거기서 손주가 나오면 어떻게 놀았으면 좋겠다. 그거를 그리면서 아마 가꾸는 것 같아요. 3세 최윤슬 양. 엄마가 딸을 위해 정성으로 가꾼 정원에서 그 딸의 딸아이가 뛰어놉니다. 잡았다. 손녀가 정원에서 부모님과 함께 신나게 뛰어논다.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정원 곳곳에서 꽃처럼 활짝 피어날 것을 그 옛날 꽃씨를 뿌리던 엄마는 미리 다 알고 있었던 듯하죠. 할머니 꽃, 오, 꽃 봐봐 꽃. 꺼칠꺼칠 만져봐. 소리도 나. 정원에서 결혼식을 한 딸 부부의 사진. 유학을 다녀와 직장 생활을 시작한 딸 보라 씨는 그곳에서 평생의 짝을 만났습니다. 보슬비가 내리던 날 엄마의 정원에서 결혼을 한 두 사람. 그렇게 부모가 되고 나서야 부모님의 정원에 흠뻑 다시 안겼습니다. 최인.
최인정 씨. 우리 나의 아이가, 우리의 아이가 자라나는 그 시기에는 흙을 밟고 흙을 만지고 흙을 먹으면서 자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뭔가 비교적 안전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간이면 좋겠다는데 이미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참 큰 걱정 안 하고 큰 준비 안 하고 또 와서 쉽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시행착오는 지금 이제 겪으면서 뭐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아이들. 40세 김보라 씨. 꽃을 바라보고 흙을 바라보고 곤충이나 벌레를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고 그거를 또 표현하는 그 표현법도 매일매일이 달라지고 그런 것들이 진짜 감사해요.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일하던 두 사람은 이제 춘천의 오묘한 자연으로 귀향을 했습니다. 고향은 아니지만 가족의 사랑이 움트고 자라난 터전이니 그만큼 귀합니다. 식자재가 주변에 딱 있다고 하더니 지금 다 따시는 게 다 그거예요? 예. 예. 지금 뭐 다 못 지금 다 빳빳해서 못 딸 뿐이지 다예요, 다. 다예요. 정말 다예요. 보를 들고 다니며 정원에서 식재료를 수확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흔히 막 보는 것들 있죠.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모를걸? 괭이밥. 괭이밥. 괭이밥이라 그래갖고 고양이가 먹는 거라 그래서 이게 드셔보세요. 안 죽어. 진짜 맛있어. PD가 괭이밥을 받는다. 이거는 방풍나물. 방풍나물. 예. 이거는 취나물이고 이거는 어수리꽃이고 향이 굉장히 좋고 이거는 기린초라고 이것도 나물도 먹지만 이거는 이따가 이렇게 수저 놓는 수저 받침으로 쓸 거예요. 부엌. 정원을 한 바퀴 돌며 손으로 훑어온 푸성기와 꽃들로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는 송순 씨. 그녀는 자연 재료들로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내는 귀한 솜씨를 지녔습니다. 정원을 가꾸듯이 하얀 접시 안에 또 다른 꽃밭을 일구는 지가 벌써 수십 년. 재료의 맛을 해치는 인위적인 조미료는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서미순 씨. 예를 들면 재료에 10가지가 들어갔어요. 이건 10가지 이상이 이 샐러드 재료는 보통의 샐러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또 양념을 수 없는 것을 섞어서 또 양념을 해. 이미 여기에 각각의 맛이 다 섞여 있거든요. 근데 또 양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뜯어 자연에서 그냥 바로 먹는 거 하고 한번 또 씻고 뜯고 하는 것도 또 가공이거든요. 양념을 만든다는 거는 또 수 없는 화학적인 가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면 모를까 안 필요하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 줄 아세요? 외식. 외식? 그러니까 우리같이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은 가끔 나가서 외식 아무거나 실컷 먹어도 괜찮아. 클린할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드시고 싶으면 가능하면 평상시에 건강하게 드시다가.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정원을 돌아보는 손님들. 도시의 모든 일상이 때묻고 피곤한 건 아니지만 도시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이들에게 시골은 지친 일상을 깨끗이 씻어 말릴 마음의 여유이자 휴식입니다. 가족들의 정원 역시 이곳을 찾는 손님들에겐 그런 공간인데요. 비가 와서 더 좋으세요? 예? 네. 비가 와서 더 좋으세요? 네. 흙냄새도 많이 나고 훨씬 좋아요. 양인경 씨. 안개 받치는 것도 너무 예쁘죠. 여긴 그래도 좀 가끔 오신 적 네. 있으시죠? 네, 가끔 와요. 네, 항상 힐링돼요, 여기 오면. 정윤석 씨. 여기 오면 푹 자고 가요. 푹 자고 가요? 네. 어디서 자고 가세요? 저기서도 자고. 여기 원두막도 있고, 예. 네. 저기서도 자고. 그럼 자요. 아무 데서나. 네. 되게 좋아요. 다이닝룸. 정원에서 잠시 머물며 휴식을 취하는 가든 스테이. 모녀가 정성으로 차려낸 음식들은 바로 가든 스테이에 참여한 손님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진
정원 어딘가에서 아침 이슬 먹고 있던 꽃들이 여기 누워 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먹으러 와도 되는 거예요 진짜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아,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너무 예뻐서 손 대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정갈하고 예쁘게 플레이팅한 음식들, 숲의 사계절을 듬뿍 머금고 자란 춘천의 산나물들과 텃밭에서 막 깨어나 눈 비비던 풀꽃들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음식을 조금씩 덜어 맛본다. 손대기도 아까운 정성의 작품들, 조심조심 그 맛을 음미해봅니다. 품만 먹고 살겠다. 신기하지? 어. 맛이 다 난다. 맛이 괜찮나요? 맛있어요. 풀만 먹고 살겠다. 원래 고기 좋아하는데. 만드는 손길의 맑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식탁입니다. 매번 올 때마다 이 힐링을 하고 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너무 좋은데 거기에 진짜 조금 힘들거나 이러면 진짜 치유받으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더 들어서 더 좋은 것 같고 올 때마다 나도 귀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오면서도 여기 너무 한가하다. 한가한 곳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와보면 더 예쁘게 해놓으셔가지고 더 그런 느낌이 들지만 오면서도 계속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머릿속에 가득했던 고민과 잡념, 부푼 욕심들과 쓸모없는 계산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 누구에게나 이런 맑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손님들이 비오는 풍경을 보며 차를 마신다. 산골 부부의 마음이 화사해지는 시간은 오후 4시. 모락모락 수반기 헤치며 아들 미르를 마중하러 나왔습니다. 딸 부부가 조금 걸어가면 나오는 도로에서 어린이집에 다녀온 아들을 마중한다. 감사합니다. 선생님한테 인사. 옳지. 전교생 10명 남짓한 시골 초등학교의 부설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미르. 5세 최미르 군. 총 원생이 2명이랍니다. 하지만 자연 속엔 많은 친구들이 있죠. 끝에 물이 매달렸어.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있는 옥수수 밭. 부끄러워? 잘 자라라. 우리 주야가 더 커지겠는데요? 그 그래. 주야가 아마. 잘 자라라 했죠. 이렇게 잘 자라라. 좋아. 내릴래? 자. 생각보다 진짜 더 생겼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간다. 이게 이렇게 이런 뭐랄까 풍경을 보면서 아이하고 이렇게 걸을 때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하는데 못 하잖아요 도시에 있을 때는. 그쵸, 네. 어떠세요? 뭐 근데 이 시간이 좀 기다려져요. 이 시간에 4시에 아이가 올 때쯤 되면 여기를 걸어가서 아이를 맞이하고 데리고 이렇게 타박타박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특별하긴 한 것 같아요. 이 우리 미르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비가 또 와. 미르 비가 또 와. 우산 쓸까 말까? 쓸래. 우산 쓸래? 작은 우산 펴줄게. 이렇게 엄마, 아빠 양손을 붙들고 하원하는 길이 도시에선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미르에게도 오후 4시는 매일 기다려지는 순간일 겁니다. 집에 돌아와 동생 윤슬이와 함께 옥수수 하모니카를 부는 시간. 그렇죠. 이게 바로 여름의 맛입니다. 부엌. 엄마의 부엌에 딸 보라씨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식사 시간 아니고요. 수업 시간이라는데요.
이게 저기 두릅.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집만의 피클이 있는 게 좋지.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음식이 늘 그 젊은이들한테 외면당하는 이유가 서양스럽지 않은 거잖아. 그래서 나는 우리 이 좋은 나물들이 서양 음식화 됐으면 좋겠어. 취나물. 그치? 취나물이에요. 봄에 해놓은 취나물. 토마토랑 같이 섞어서 오일을 해놓으면 그냥 이대로 볶아 먹으면 되니까. 표고랑 그다음에 구운 마늘, 취나물, 고사리, 표고버섯 등 전부 숲에서 채취한 산나물들인데요. 좀 더 보관하기 쉽고 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나물로 만든 병조림. 이제 저는 이거를 서양 요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서양 요리를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통후추도 들어가고 올리브도 넣고 이랬는데 젊은이들이 요거 하나만 딱 따서 면만 삶아서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밀키트를 만들고 싶어서. 산나물 파스타라. 들어보긴 했지만 만들기는 쉽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나물을 미리 불려서 병조림으로 만들어 놨으니 의외로 간편합니다. 오일에 이미 천일염을 다 넣어서 오일을 만들었었잖아. 그러면 저거 상태를 그냥 붓고 그렇지. 볶으신 상태에도 간이 이미 다 맞는다? 그렇지. 이미 우리 지금 이렇게 한 의미는 먹고 싶은 사람이 아주 쉽게 해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게 이제 레시피가 될 건데 간을 따로 할 필요도 없을 만큼 간단하게 나는 되는 것으로. 수십 년 자연 음식을 연구해온 엄마의 솜씨를 알기에 보라 씨는 이번 신제품 개발에도 기대를 품어보는데요. 좀 싱겁지? 보라 씨가 산나물 파스타를 맛본다. 안 싱거워? 거봐. 오히려 뭔가가 되게 짭짤해. 아주 좋아. 취나물이 이게 조금. 아주 좋아요. 맛있어. 생각보다 맛있어. 그죠. 산나물을 그 우리 같이 요리도 전혀 할 줄 모르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손쉽게 먹을 수만 있다면 이 음식이야말로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잘 개발해 주신 어머니가 계시니까 네, 여기까지 이제 막 발전을 해볼 수가 있는 가능성이 저한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강원도의 터를 잡은 이상 이제 여기 있는 로컬에서 생산되는 특히 강원도가 산나물이 생산량과 생산액이 전국에서 1위예요. 요것들을 잘 우리가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보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요거를 딱 잡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1년 전 딸 부부의 귀촌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도 남부럽지 않은 엄마의 음식 솜씨랍니다. 돌돌 말았습니다. 이게 저기 순나물 오일 파스타요? 인정 씨도 산나물 파스타를 먹어본다. 산나물, 순나물, 버섯 이런 것들이 약간 이렇게 건조했을 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짱아짱아 너무 잘 어울려. 저희 어머니가 불면증이 있으신데 잠을 깊게 못 잔다는 얘기죠. 꿈에서 요리를 그렇게 하신대요. 뭔가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으면 꿈에서 그걸 막 요리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깨가지고 그걸 막 하면 실제로 이렇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새 좀 천부적인 게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믿고 갑니다. 부부에게 든든한 믿는 구석이 되어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귀촌인들의 창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학교였다고 하는데요. 식탁에 마주앉는다. 마침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강원도 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강원도에선 올해 처음으로 1기 수료생들을 배출했는데요. 총 넉 달간의 수업을 마친 7명의 예비 창업가 중에 김보라 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창업을 하기 전에
준비를 시키는 학교랄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많은 창업자들이 그냥 무턱대고 시작했다가 성공할까, 살아남는 확률이 너무 적으니까 그거를 방지하고자 이제 여러 가지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먼저 알려주고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먼저 알려줘서 그 로드맵을 먼저 그려봐라. 그거를 냉정하게 또 심사하는 과정도 거치면서 실제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금전적인 지원까지도 연결되는 어떤 그런 지원 사업의 하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1,500만 원의 사업화 자금도 지원받은 김보라 씨. 가능성이란 큰 선물을 받은 셈입니다. 식사가 되는 간편식까지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강원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이상천 청장. 농촌 지역 기반의 어떤 특화된 분야 뭐 이런 걸 갖고 하는 게 강원도가 가장 많이 되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선정하신 로컬 크리에이터 같은 그러니까 로컬 벤처 기업이라고 하는데 저 그런 기업들은 뭐 파급적인 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좀 기술 테크 기업들하고 다를 수는 있지만 어떤 지역에서 일정 부분의 문화적인 부분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나 특산물 아니면 또 거기에 접하는 문화 뭐 이런 것들 사실 뭐 귀농기초는 저희 영역보다는 사실 그 농림부 쪽에 더 많이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농사짓는 범위가 아니라 뭔가 그 2차 가공이나 이런 걸로 해서 가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 쪽하고 같이 또 콜라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귀촌이 막연한 뜬구름이 아닌 현실에 두 발을 디딘 정착이 되려면 정확한 지원과 제도가 필요한 법이죠. 부부는 발빠르게 도전했고 그만큼의 성취를 얻었습니다. 부모님이 일궈놓으신 터전 위에 지금 새로운 미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야기했죠. 딸 부부가 공터로 향한다. 공터를 둘러보며 정돈을 했는데 여기에 뭐 테크를 깐다든지 어떤 하나의 무대를 조성해서 저기 앞쪽에서는 뭐 캠핑을 해도 되고 뭐 해도 되지만 이 안으로 들어와서는 말 그대로 저희의 뭔가 여름에 무대에서 저희가 뭐 예술적인 문화적인 그런 활동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고 싶은 꿈이 있고 실제로 여기가 이제 이 주로 잣나무인데 잣나무에서 내려오는 시원한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들 그리고 오롯이 보이는 하늘 이런 것만으로도 그냥 누워만 있기만 해도 편안한 곳이 이곳인 것 같더라고요. 퇴사를 결심하고 처음 이곳에 왔을 땐 막연한 꿈이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가족의 꿈은 푸르게 푸르게 날마다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김보라 씨. 약간 저는 제가 외동으로 혼자 자라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모이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 보시면 아시지만 이게 어느 발걸음 하기 쉬운 곳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수고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그러니까 더 잘 누리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돈독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이런 어떤 꿈이 항상 있었고 지금 현재로는 이제 어머니께서 만들어 놓으신 음식들 이제 저쪽에 제조 시설이 들어갈 텐데 그 제조 시설이 완공되면 어머니가 그동안에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이제 잘 생산해서 그걸 너무 수고롭지 않게 생산을 해서 대량 생산은 아니고 그걸 좋아해 주시는 분들한테 이제 판매하는 일도 하고 싶고 지붕 위로 비가 내린다. 여름 한철 하늘에 구멍이 난 것 같을 때 이런 때가 산골에선 잠시 쉴 수 있는 말미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손님이 자주 들락입니다. 미순 씨가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한다. 얼마나 수고하셨어. 아, 그래서 거의 부지포 있는 거. 네. 그걸 이제 저기 봐야. 발은 이쁘다. 어째 얼굴하고 발이 다르지? 발은 얼굴은 안 이뻐요? 엄청 심하다. 아니 선생이 돼가지고 제자에 이렇게 기죽이는 사람이 있어? 오늘 찾아온 인연들은 오래전부터 서미순 씨에게 자연 요리를 배워온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일명 아버지 센터 요리 멤버들인데요. 근데 참 오늘 왜 오셨대요? 오늘요? 네.
안 가르쳐줘요. 64세 김용기 씨, 웅달샘 음식학교 제자. 뭐 분위기가 일시키는 것 같은. 아, 선생님하고 음식을 한번 같이 해서 나눠 먹을까 싶어서 왔어요. 아, 선생님께서 가끔 저희한테 그런 기회를 주세요. 우린 영광이지. 장마가 깊어지기 전에 배추밭을 한번 솎아줘야 한다는데요. 아버지 멤버들은 오랜만에 구멍 숭숭 뚫린 유기농 배추와 인사 나눕니다. 세상에, 어디서 이런 못난이 배추를 만날까요? 비를 맞아도 손이 즐거운 이유입니다. 밭에서 배추를 수확한다. 진짜 연하다. 어떻게 다 아세요? 네? 시골 사세요 혹시? 아니요. 음식을 배우다 보면 이런 게 이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배이고. 이런 거 어디서 먹겠어요 이거? 배추잎에 구멍이 송송 뚫렸다. 벌레 먹은 거. 그럼. 이게 이제 약을 안 쳤다는 증거잖아요. 예. 약을 치면은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나이 먹으면 자연대로 들어와서 건강을 되찾아 가지고 이제 새 인생을 살아야지. 작은 텃밭이지만 여기 발을 디디면 그때부터 건강해지는 느낌이라고 거짓말 조금 보태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정성을 알아주는 벗들이 있어 산골 가족은 힘들어도 힘이 난답니다. 수확한 배추를 집으로 가져와 손질을 시작한다. 구멍 숭숭. 모기장. 어? 모기장. 사랑스러운 못난이 배추를 가져와 알아서 척척 김치 담글 채비를 하는데요. 누가 가르쳤는데? 누가 가르쳤어?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알아서 척척 김치 버무리기 작업에 들어갑니다. 보기만 해도 하하 먹음직스럽군요. 그래서 올해도 전 많이 할 거예요. 젓갈을 많이 해가지고. 왜 이러는 거야 선생님? 버무린 배추를 바로 맛본다. 누가 볼 때는 결과물만 보면은 아니 저 아줌마는 남자분들 다 시켜 그랬는데 내가 형님도 다 해놨잖아 그지? 우와. 자 이거 두 분 꽉 채워서 싸요. 사모님들한테 갖다 드려야 다시 뭐하러 거기 갔어? 이런 소리 안 듣지. 그런 소리 안 해요. 64세 박인규 씨. 수업할 적에 이제 이래 음식을 하면은 먹는 시간이 있어. 그리고 선생님은 기대하는 게 뭐야? 누군가 먹다가 아 맛있어요 이런 얘기를 기대하잖아.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럼 나한테 물어. 좀 얘기 좀 하라고. 아 맛있는데 얘기할 틈이 어디 있어? 맛있으면 말을 안 한다니까. 근데 너 먹다가 아 맛있어 이러면 그 좀 덜 맛있는 거야. 맛있으면 말이 없어. 왜? 아니 먹기 바쁜데 언제 말을 해? 고생한 제자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선생님의 육개장. 맛있는데 말할 틈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부터 다들 또 말씀이 없어지겠군요. 공간만 있으면 부엌으로 갈 거야.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는다. 맛이 괜찮아요. 강부신 직접 한 것이 괜찮아. 이건 어때? 아이고, 이거하고 하고 있으니까 짱짱. 핫들이 비교되잖아. 그치? 짱가 맛이 없는 나 인상이. 맛있네. 5월달에 좀 박재무사 못 왔어. 그럼. 함께 나누는 이런 깊은 맛이 있기에 기꺼이 먼 걸음 마다 앉는다는 친구들. 내가 물어볼게요. 네. 우리 PD는 자기 하고 싶지 않은 걸 해요? 안 하죠.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정답. 그걸로 끝나네요.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젊었을 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지금 돈을 안 벌어도 되는 사람들이야.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저는 제 뒷배.
뒷배 같아요. 여자가 전혀 우리 남편하고 상관없이 남자분들의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늘 제 뒤에서 키다리 아저씨들처럼 지켜주는 분들 같고, 그래서 이런 내 나이의 여자가 이런 뒷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을 거다라는 그런 자부심도 있고, 너무 너무 감사하죠. 어쩔 때 가만히 생각하면 울 것 같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자 남자를 떠나서 정말 선생님들한테 진심을 드리고 잘 하려고 노력합니다. 잘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래 묵을수록 좋은 게 어디 장맛뿐이겠습니까? 귀한 인연들이 오늘 또 한 번 익어갑니다. 비 온 뒤 여름 정원엔 식물들이 내뿜는 환호성이 가득합니다. 초록이 무섭게 익어가고 숲 그늘은 더 울창해집니다. 계절은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미순 씨, 난 전문가도 아니고 돈도 없고 정말 내가 어떻게 멋있는 골프장의 그 정원, 또 좋은 아파트의 조경, 또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그 조경을 내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 나는 그냥 나만, 내가 갖고 있는 그것으로 가자.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시골의 외할머니 오빠, 편안한, 우리가 가는 데마다 멋있는 카페, 정말 멋진 공간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데서 느끼는 거하고 여기서 느끼는 거하고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다르다는, 편안하다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좀 성공한 것 같아요. 김보라 씨, 자연에 살잖아요. 그게 제일인 것 같아요. 꽃을 보고 풀을 보고 곤충을 보고 그런 마음들이 큰다면 그게 나중에 이제 인간들도 귀하게 여기고 이웃도 귀하게 여기는 아이로 자라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연에서 자라야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역시도 시골에서 자라면서 막 논에서 피어오르는 모란개를 보면서 등교를 했었는데, 저 역시도 그거를 보고 기억할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 자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살면서 그런 걸 떠올릴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잖아요. 여기가 그런 환경이 되어줬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평생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기획 제작 KTV 국민방송. 산비탈 험한 콩밭을 한 뼘씩 가꾸어 올해로 13년이 된 정원이 있습니다. 매일 아이들의 축제가 펼쳐지는 곳. 딸을 위한 엄마의 사랑이 아름마름 열매 맺은 곳. 그곳에서 엄마는 딸에게 마음으로 말합니다. 이 숲에서 우리 함께 파릇한 삶을 먹고 가꾸고 사랑하자고 말이죠.